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뒷부분 법률, 하위 법률입니다. 하위 법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법률 다 보셨고요. 이제 하위 법률. 이제 좀 잘 나오지 않지만, 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겠죠. 제 6편입니다. 6편부터 376페이지부터입니다. 정비법부터 해서요. 이제 7개 법률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8개 법률이죠. 8개 법률인데, 요 분들이 이제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옵니다. 사회법 보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번호네요. 요 두 개 나옵니다. 양이 좀 많지만 천천히 내용 다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 두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와 어떤 주거환경을 정비하자라는 의미의 법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합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말입니다. 건축물 지을 때 우리가 개발한다 합니다. 개발. 개발한다라는 표현을 딱 하면요. 규모가 크건, 크건도 규모가 작든 간에 개발한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요 빈 땅 같은 곳에서 새롭게 어떤 건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새롭게. 그래서 아주 크게 큰 사업하거나 작게 하거나 빈 땅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딱 재면 다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입니다. 정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요. 재개발한다. 자, 다시 또 개발한다. 옛날 개발되어진 장소를 밀고 다시 올린다. 그래서 옛날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곳이 이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기능을 상실했다. 할 때 신도시도 나오지만 어떤 요 장소가 참 이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소에 건물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건물을 올릴 때 우리가 정비라 부릅니다. 그래서 없는 빈 땅에 새롭게 올리면 개발. 근데 없는 곳에 다시 올릴 때 재개발인데 이걸 통칭해서 정비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하는 이 사업 규모 크게 하는 사업 이것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면 됩니다. 규모 작은 어떤 소규모 정비도 많이 하죠. 보시면 뭐 철거해서 개축한다든지 철거해서 신축한다 커진다 등도 다 정비라고 보는 것인데 철거해서 커지면 신축 철거해서 같은 규모는 개축인데 이것도 정비입니다. 정비 규모 작은 행위입니다. 규모 큰 일단에 정비 사업하는 장소는 아주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규모 거대하게 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것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이다. 정비법은요, 정비 사업이란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랍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관한 첫 번째 종류 이것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용어의 정의에서 정비 사업의 종류 딱 나있죠. 우리가 정비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 특정 장소입니다. 정비구역이란 요 장소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딱 정하면 요 안에서 다시 재개발하는 사업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규모 있는 정비구역을 딱 정해서 요 내에서만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는 이 사업의 종류가 이제 나옵니다. 밑에 박스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사업 나오네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첫 번째 사업이 하나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재개발하자. 재개발 사업이란 또 사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한다. 재건축 사업이란 사업도 세 번째 등장합니다. 이 사업에 관한 종류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설명하면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쓰라 이렇게 빈칸 채워라 나올 수도 있고요. 사업 정의를 설명하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 세 사업은 꼭 용어도 딱 외워주시고 요 용어 내포하는 의미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십니다.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두 가지. 자, 재개발 사업도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재건축은 한 가지밖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보니까요 이 사업은 일단은 첫 번째 그 문단을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런 장소인데 이 장소를 보니까 도시에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이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 아니고 노후된 불량된 건물들이 과도할 정도로 꽉 차 있다.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랍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서 노후불량분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진 장소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일명 과거에 우리가 달동네라 부르는 산동네, 달동네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명칭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의미, 이 사업들이 과거에 말입니다. 달동네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 명칭을 바꿔서 통폐합시켜놨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쪽을 보니까요. 이쪽은 단독주택과 빌라 중에 규모 작은 공동주택 있죠. 다세대 규모 작은 형태의 공동주택 이것들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쪽은요. 자, 1번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지면 이쪽 확 밀고 철간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요. 철거를 안 합니다. 그쪽 지역에 기반시설 이것을 설치 정비 확충을 해주고 확충을 한 다음에 주거 주택 부분이다. 주택 부분은 스스로 이쪽을요 계량케 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고 보전도 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보전 철거하지 않고 시설만 확충을 한 다음에 주택은 스스로한테 맡긴다. 계량하든지 정비 보전 맡긴다라는 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새마을 사업이다. 그래서 신장로 길을 넓혀주고 난 다음에 주택은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방식이고 철거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가 여기 포함이 되죠. 이쪽은 철거하고 철거를 안 한다. 두 가지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보시면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주거 환경의 어떤 개선 목적도 있고 도시 환경 개선도 목적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목적에서 의미를 딱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장소이면서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는 빠지고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랍니다. 그래서 주택가 중심에서 형성이 되어진 조금 우중충한 장소를 확 밀고 다시 아파트 올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보시면요. 이 도시환경도 다음 도시환경. 이것은 무엇이냐. 상업지역들 또 공업지역들 옛날 상업공업지역들 옛날 상공업지역들 이런 장소에서 기능회복을 시킨다. 도심지의 시가지의 기능회복. 또 보시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쪽은요 순수하게 도시환경이다. 도심지 상업지역 등의 신상가 짓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주택 중심의 어떤 개선 목적도 있고 또 도시환경 상업지역 등의 개선 목적도 있다. 두 가지가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이것도 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보시면 재건축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저기 강남 반포 뭐 개포동 등입니다. 그쪽은 지하철이 뭐 2호선 또 3호선 또 무슨 7호선 또 9호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지금도 아주 잘 장황합니다.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 아주 지금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우중충한 낡은 노후되고 불량한 공동주택 노후되고 불량한 공동주택 요것들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요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선사업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파트 재건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지금도 시설 아주 양호합니다. 지하철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양호한 장소에서 옛날 지어진 그 공동주택을 철거해서 다시 올리자라는 의미가 재건축 사업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말합니다.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요. 우리가 노후 불량금을 이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이 있어야 이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의 판단 기준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아주 많지만 첫 번째 제가 좀 함축해서 모아놨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1번 딱 보시면요. 지금 당장 붕괴될 정도 우려, 붕괴되거나 또는 붕괴될 우려 있다. 그러면 완성된 지 얼마 안 돼도 불량 건물에 포함됩니다. 철거 필요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넘어가 3번을 보시면 3번의 이름을 보입니다. 3번에 보시면 거기 리언 보시면 지금 당장 건물을요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어떤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을 또 알 수 있어요. 이런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을 지금 거기 안 나와 있지만요. 준공되어진 날부터 40년까지 계속 유지 관리하는 비용 요 두 가지를 따져가지고 비교했어요.
비교했을 때 철거 신축 빙의터 작게 들고 유지 빙의터 많이 든다 라고 할 때는요, 신축하는 것이 더 효용 가치가 크다, 효용이 크다, 또 철거 신축이 효용이 클 때는 건물 철거한 것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건축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란 말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이건요, 도시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좀 기반 시설, 도시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이용 시설, 공동 이용 시설 하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당 그 마을 생활, 해당 그 조그만 그 마을에서 어떤 공동 생활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그 특정 마을에서만 있는지 없는지 확인될 수 있고, 정비 기반 시설하면 도시라면 응당이 갖춰야 될 생활의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고 뭐 내용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대지란 용어 나오네요. 우리가 대지하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정비법에서는요, 이 사업,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일체의 토지를 다 대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따로 건축하는 땅뿐 아니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지면 일체다 대지라 부른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딱까지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왼쪽에 있는 요 박스 보이시죠? 시험에 꼭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시험에 나올 사실 개연성은 별로 없지만 이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사업에 관한 구분 반드시 정의 꼭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또 7번 용어도 봅니다. 7번 용어. 토지 등 소유자. 여기 토지 등 소유자라 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할 때 해당되지 않느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권리자를 말한다 랍니다. 나중에 보시면 지분이 좀 작으면 강제 청산 제외당할 수 있지만 일단은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은요, 낡은 건물을요, 새 건물로 아주 오래되어진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꿔준다. 새 건물로 바꾼다. 건물 교환 사업이 정비사업입니다. 건물 교환 사업. 그래서 옛날 낡은 건물에 권리가 있으면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인 빼고 순수하게 소유권 비슷한 권리가 있으면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입주권 줄 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자, 일단은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이라는 장소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주어진 정비구역이라는 요 장소가 딱 주어지면 요 안에서입니다. 정비구역. 요 정비구역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요 안에서 보시면 건물 교환 사업이니까 건축물 소유하신 분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서 새 아파트 받습니다. 자, 또는요, 그 구역에 포함되었지만 건물 없이 빈 땅만 있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입주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보시면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지상권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입주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만 소유한 자이든 토지만 소유한 자이든 지상권자이든 여기에 발을 담그면 다 여기 포함되어서 입주권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가지 방식은요, 다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산정을 딱 합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 101호 구분 소유자께서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뿐 아니고 항상 단지 안에 있으면 주택 부지죠. 토지 지분권 이것도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랍니다. 그 의미에서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 정비 사업 구역 단지 안에서 보시면 당연히 구분 소유자 건물을 소유한 자일 것이고 또 동시에 및 토지 지분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건물을 소유한 자인과 동시에 부속 토지, 요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나 및 동시에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토지 등 소유를 한다 해서 구분을 꼭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표현은 아직까지도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라면요, 한국 토지, 주택, 공사하고 그 지방 공사를 합한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총칙에서 한 문제 꼭 나온다 해서 금방 설명드린 요 내용들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절차가 나옵니다. 정비사업은요, 도시라면 항상 낡은 곳이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항상 준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가에서도 보시면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운다 해서 정비 기본 방침을 세워서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를 딱 해둡니다. 해둬요. 기본 방침이라 부르는데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세운다. 세우고요. 요 방침은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5년마다 검토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큰 02번 보시면 자, 정비가 필요한 것은 건물 많이 있는 큰 도시는 항상 정비할 곳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큰 도시 단위에서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 계획을 수립을 해둔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이건 기본 방침이고요. 기본 계획 틀립니다. 이 정비 사업이 필요한 큰 도시는 항상 준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 또 인천 등 광역시장 또 시장에서 수립을 한다랍니다. 하고 이것도 10년 단위 방침이고 계획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요,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을 하고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검토하더라.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해요. 이 기본 계획을 보시면 그 속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본 계획 속에 보시면 많은 사항이 포함되지만 한 장은 살짝 넘어가세요. 한 장은 살짝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속에서 지역과 치읓 보십니다. 이 도시 내에서 정비 필요한 장소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이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정해주고요. 또 언제쯤 사업한다, 사업 추진 시기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장소도 파악을 해두고 언제 한다, 다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어떤 장소에서 뭘 한다, 다 나와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기본 얘기나 말 딱 뜨면요, 장기적인 의미에 해보자란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시가 도래를 한다 할지라도 수립을 해줄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업무가 없어요. 업무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과 언제쯤 한다, 사업 추진 시가 나올 때 특징이니, 그런데 시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해줄 업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계획만 딱 세워둡니다. 보시고요. 수립 절차, 수립할 때 절차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절차를 통해서 이걸 세우는데, 세우고 난 다음에는 요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사실을 보고는 해둔다. 요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해둔다랍니다. 자, 또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 이제 03번 보십니다. 정비 계획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한 장을 넘어가 보세요. 살짝 넘어가 보시면 382페이지를 보십니다. 382페이지에 관로 2번 보이시죠? 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래를 한다 해도 수립해줄 그 사업을 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래를 했을 때 실제 하고자 할 때입니다. 실제 하고자 할 때는 또 다른 계획을 하나 더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세 번째 나오는 정비 계획입니다. 요 정비 계획을 또 수립을 한다랍니다. 요것을 수립을 딱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비할 장소, 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하니까 정비 구역을 확정해서 지정을 한다랍니다. 요 과정이, 구역이 확정이 딱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운다 해도,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업무는 없고, 이 기본 계획 속에 보시면 언제쯤 한다, 장소가 무엇이다, 예정은 다 되어 있지만 해줄 업무는 없다 했습니다. 실제 하고자 할 때는 정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했다가 정비 구역을 확정 지정했을 때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그러면 요 정비 계획의 수립은 또 누구 할 것이냐랍니다. 이걸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또는요 대전 등 광역시
하고요. 기타 어떤 도 단위 지역을 구분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는요, 누가 쓰냐? 요 밑에 있는 구청장 등 구청장이 수립을 합니다. 또 인천시 보시면 강화군수가 있어. 그래서 구청장 등 또 광역시 안에 있는 대구, 달성군, 인천시 무슨 저기 뭡니까 저기 강화군 등이 있습니다. 같이 구청장 등이 수립한다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이 포함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기타 도 단위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들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역시장은 또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장 등이 수립해서 신청한다.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 또 인천시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도 단위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직접 구역을 또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구역의 지정권자는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구역을 지정하지만 계획의 수립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차이점이 납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뭐 긴급 지정 이런 말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이겁니다. 긴급할 때는요, 구청장이 긴급할 때는 직접 지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입안과 우리 절차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다 넘어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른편을 보시면 383페이지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라는 편이 보입니다. 제안 이것도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도래를 한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무는 없지만요, 도래가 딱 되어지면요, 해당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장소 안에 있는 주민들, 해서 요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해당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의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안 세워준다라고 할 때는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입안에 제안을 또 할 수 있다.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1번 딱 보세요. 오른쪽 괄호 4번의 1번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사업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장, 군수, 구청 등한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요 시기가 도래를 해도 세우지 않고 있거나 또 요 시기 자체가 나와 있지 아니할 때 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니언티가 되지만 니언티가 필요 없고 기억만 딱 보세요. 사유. 그래서 요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입안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요, 요 시기 자체가 안 나와 있으면 수립해달라 이렇게 입안에 요청 비슷한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제안을 받으면 또 제안을 받는 데서 수립해줄 의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을 때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입안해줄 의무는 없지만요. 제안을 한 자한테 그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통보. 제안되어지면요. 제안한 이 날부터 해서 60일 안에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해서 요기한 안에 여부입니다. 입안해준다 안해준다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된다 할 겁니다. 자, 그 말이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상세하게 아침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 제안이 딱 되어지면 제안되어진 날부터 60일 안에 입안에 반응해준다 안해준다 여부만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요, 발표 고시합니다. 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일단 사업 시행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전에 효과가 또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저 그 괄호 안에 1번입니다. 그 5번에 1번 딱 보시면 괄호 5번에 지금 384페이지입니다. 자, 반갈로 1번 딱 보니까요,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 당의 정비구역 및 그 정비계획 중에서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상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있다라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등으로 본다랍니다. 이 말은요, 여기 있는 요 정비계획 속에 상세한 건축계획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요, 따로 국토계획법은 다른 법에 있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해당 그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축물 계획이 정비계 포함이 되었더라면 따로 계획을 위반 안 해도 국토 무슨 계획법이란 법에 있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효과. 자, 또 그 방갈로 2번은 통과하시고요. 방갈로 3번 딱 보세요. 행위 제한 보입니다. 행위 제한. 자, 이제 정비 사업한다 하라면요. 그 개발품이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막 몰려옵니다. 투기. 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을 고시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요 안에서요, 모든 토지 이용 행위는 일체 다 원칙 금지하고요, 이 모든 행위를 허가 받도록 한다랍니다. 그래서 투기 억제를 위해서 구역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구역 내에서는요, 모든 토지 이용 행위 전부 다, 모든 토지 이용 행위 전부 다 허가상으로 받겠다, 검사하겠다랍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부터 쭉 나옵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이 쫙 보이죠.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뿐 아니고요. 기타 대통령령 보시면요. 나무, 충목, 나무를 심거나 베는 상까지도 다 일체 다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요. 경면상 2번 상은 통과하시고요. 3번 보시면 위반을 했다. 허가받지 않고 행했다. 다 원상회복 명령한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방갈로 3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비구역 정하기 전에 예정 장소가 발표되니까 이때부터 미리 사전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기득권자 이미 행위를 착수하신 분들은요. 투기를 할지라도 계속할 수 있게 보호를 해준다랍니다. 투기를 할지라도 이미 정보를 사전 파악해서 착수했다 하면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단 그 사실을 30일 내에 착수했다는 것을 신고는 해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주겠다. 신고는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다음에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방갈로 4번 가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선착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요. 사전 투기 행위를 또 억제 제한한다. 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정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예정 장소가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 요 정비 예정 구역을 포함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을 널리 알린다라고 공람을 할 때부터, 이때부터 하든지 첫 번째,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요, 이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구역 정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해서 3년, 빨아서 또 1년 연장해서 앞으로 향후 최대 4년까지 해서 이 많은 투기 중에서 건물의 건축 행위 금지뿐 아니고요. 이 지분 쪽인다. 지분. 지분 분할. 지분 분할한다. 지분 쪽이게. 토지 분할. 요 두 가지만 못 한다. 이렇게 미리 제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걸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자, 보시고 04번은 통과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한합니다. 많은 제한을 해. 제한하니까요. 구역을 지정하면 많은 제한이 발생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냥 빨리 그 다음번 시행된 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번 후순위, 그 다음번 계획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요 정비구역을 해제입니다.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빨리 그 다음번 후속타 어떤 진행상이 안 나오면 요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도 한번 어렵지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서 1번 그 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또 기억을 딱 보시면요. 항상 정비 예정 구역이 문제입니다. 예정 구역을 딱 정했는데 요 시기가 나와 있어요. 시기가 나와 있다. 그런데 이때부터 3년 되어도 보시면 예정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예정 구역 3년 되어도 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제 요 바로 해제를 하여야 예정 장소도 해제를 하여야 한다랍니다. 그래서 예정 구역에서 3년이 딱 되어도 실제 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한다.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이현상은요, 우리가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개발입니다. 요 재개발 사업과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세요. 요 두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이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은 결정을 딱 해주었는데, 요 구역 지정을 딱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2년 되어도, 자, 우리 조합들은요, 항상 보시면 그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먼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 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이 딱 되었다. 이때 다시 보시면 다시 또 3년 안에, 아니죠, 2년입니다. 2년 안에, 실제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말고 준비단체 말고요, 조합 설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을 신청을 못한다 하면 해제입니다. 자, 또 조합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3년이 되어도 나중에 뒤에 배우십니다. 이 조합 등 시행자들이 정기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정기 사업의 시행 계획에 작성을 해서 시행에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사업 시행,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또 해제합니다. 그래서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사업장인데, 구역 지정하고부터 조합 설립 추진위 위원회 구성 신청을 이전되어도 못하거나, 추진위가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이전되어도 조합 설립 신청을 이후에 또 못하거나, 조합 설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3년 되어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할 때는 해제를 한다.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딱 보이면 좌우에 2년만 나옵니다. 조합만 딱 보이면 3년이 나온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A번 또 보시면요. 어딥니까? A, C, D입니다. A, C, D. B는요. B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 는요 바로 구역 지정일부터 바로 3년 안에 조합 설립이나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합만 딱 나옵니다. 저도 보시면 3년입니다. 3년. 조합이 딱 보이면 3년, 추진위가 보이면 2년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A, B, C, D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렇게만 딱 보시고 딴 거는 무시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오른편 갑니다. 관로 2번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이 또 중요하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볼까요? 구역의 지정권자는 어떠할 때 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딱 보시면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추진 상황을 보니까 목적 달성하지 못하겠다 애매할 때입니다. 또 보시고요. 또 3번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입니다. 주민들이 30% 요청해.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다. 30% 3번 잘 보십니다. 4번 가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방식인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일 때 안에서 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지나고 나서 해당 그 주민들, 소유자의 3분의 2가 해제해주기를 동의할 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천 30%의 요청 또는요, 스스로 주간 개선 사업을 할 때는요, 10년 경과되고 난 다음부터 3분의 2가 동의할 때. 이렇게 해서 요 3번, 4번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로 3번에 또 제일 밑에 줄 2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우리가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란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는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사업의 시행 절차와 시행 방법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